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. 충청권이 공동으로 준비해온 2030 아시안게임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. 이례적으로 개최지 선정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충청권의 대응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. 이태영 기자입니다.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가 정한 아시안게임 유치 의향서 제출 마감 기한은 오늘까지였습니다.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의향서 제출이 가능했지만 정작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한 채 2030년 충청권 공동 아시안게임 유치의 꿈은 무산됐습니다. 심의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반 서류를 살펴보는 데에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하지만 충청권이 지난 13일 공식 유치 신청을 접수한 만큼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입장입니다. 그럼 충청권의 준비는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? 통상적으로 아시안게임의 개최지 선정은 대회 8년 전 이뤄지지만 이번 경우에는 OCA가 대회 10년 전인 올해 11월까지로 개최지 선정 시점을 앞당긴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. 때문에 충북을 비롯한 4개 시도는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부랴부랴 관련 서류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19와 국회의원 선거라는 변수도 있었습니다. 기존 이제 절차보다 조금 더 먼저 마감을 하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해왔고 충청권이 다 합의해가지고 저희한테 승인 요청이 왔고 총회에서 승인이 났고 또 이제 그거를 문체부로 보낸 거죠. 이러한 이유들을 감안하더라도 준비 과정에 아쉬움은 남습니다.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지난해 2월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협약을 체결한 뒤 유치활동을 벌여왔지만 정부의 승인 요청을 한 서류에는 경기장들에 대한 국제 규격 검토나 신축 경기장에 대한 구체적 예산 등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결국 충청권 4개 시도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아시안게임 유치가 수험생으로 치면 원서조차 못 내보고 꿈을 접어야 하는 낯뜨거운 상황이 됐습니다.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.